자, 단어 이름이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일단 수업을 하기 앞서서 제목에 일단 포커스를 두고 잠깐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단한 이름들이 대부분 공부하고자 했던 주요 주체들을 제목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공식 이름 자체가 대단원 이름이야.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할 게 많구나. 할 게 많고 수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니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단원명 중에서 공식의 이름 자체가 대단한 명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이제 처음이죠? 자,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배운 것들 질문하고 할 거니까 대답 탁탁탁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 이 말은 다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공식만 봤을 때는 형태가 너무 쉽고 니네가 이미 몇 번 봤을 거야. 공식 모양은 대충 알지 않아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죠? 자, 일단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자, 그림은 쉬워. 직각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딱 있었을 때 자, 꼭지점이 ABC가 이렇게 있으면 자, 참고로 그림 그릴 때 삼각형이 됐건 사각형이 됐건 꼭지점 네이밍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반지기 방향으로 많이 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대변인과 대각을 이름을 써줄 때 대각에 해당하는 대변에다가 스몰 문자를 주로 많이 썼었지. 그래서 이렇게 변의 길이를 다 표시를 할 수 있었죠. 자, 이런 거는 우리 할 수 있잖아. 자, 그랬을 때 일단 공식은 형태는 어땠냐면 자, 현재 길이에서 봤을 때 C가 B변이고 당연히 가장 긴 변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식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A하고 B하고를 제곱을 한 거를 쌓다 더했더니 가장 긴 변인 C의 제곱과 무조건 같아지더라 라는 걸 이 사람이 찾았대. 조금 이따가 증명도 조금 해볼 거다. 자, 근데 공식을 니네가 연습할 때 적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기준을 무조건 가장 긴 변, 다시 말하면 빗변을 무조건 찾아. 그러면 빗변을 제외하면 A하고 B는 나머지 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래서 외울 때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시면 돼요. 자, 구조는 되게 쉬워요. 가장 긴 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무조건 같더라라는 게 어디에서만 성립한다고? 직각삼각형에서만 무조건 성립한다. 자, 그럼 이제 특징적인 걸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이 방금 말한 대로 무조건 이 공식은 직각삼각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니네가 요 단원에서 문제를 풀 때 직각삼각형이 무조건 있을까? 그렇진 않겠죠. 네. 아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만약에 알았다면 그림에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들어요. 그렇죠. 보조선을 그려서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실전적인 이 감각은 직각삼각형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보조선을 그린다.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수선이야. 왜 그러냐? 수선을 그리면 자동으로 직각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지. 자, 그래서 보조선을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거 수선 보조선 말고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주로 수선이 많다라는 뭐 있는데요? 이따가 문제 풀면 알아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공식을 알면 뭐가 좋을까를 한 두 개만 풀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해볼 건데 자, 가볍게 계산 몇 개만 해보려고. 자,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래. 그런데 빗변의 길이 x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사실 암산도 할 수 있다. 저기 그치 많이 알려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 얘기할 거야 조금 이따가. 자, 그러면 x의 제곱과 같죠? 그러면 x의 제곱이 자, 이거 더하면은 얼마냐? 25 아니니? 네. 그래서 x의 제곱이 25인데 중학교 3학년, 다시 말하면 개정되기 전에 니네 선배들은 이게 중3 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냐면 특정 숫자를 제곱했을 때 25가 되는 이런 형태를 나중에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라고 해서 제곱근이라는 개념을 공부해. 근데 니네는 아직 중2 과정이니까 그걸 모르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 루트 씌워서 계산하는 과정을 니네가 피타 때는 하지 않고 나중에 3학년 2학기 때도 도형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곱근의 개념을 써서 다시 계산하는 연습을 또 해요. 근데 중학교 2학년도 내려왔잖아 니네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숫자 대입해서 찾아내는 방식으로만 택해야 돼. 아니면 숫자 감각으로 찍어야 돼. 20자가 대부분 않아요? 단순한 게 나와. 그리고 정의된 패턴이 좀 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 줘.
알겠죠?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패턴이 좀 있어요. 자, 했을 때 얘는 너무 단순하죠? 오.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25가 되는 건 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지? 근데 사실은 마이너스 5도 있죠? 네. 자, 근데 x가 변의길이니까 양수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x는 5라고 쓴다. 자, 서술형에서 만약에 썼으면 당연히 왜 마이너스 5를 뺐는지를 변의길이니까 양수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써주면 퍼펙트죠. 퍼펙트한 답이 되겠죠. 어? 시험지 무슨 답지? 스코어 거기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가져. 하나 가져. 뭐라고? 근데 저기요 저 그림이에요. 길이가 3, 3인데 왜 4가 더 짧고 3이 더 길어요? 아 그런 거 무시해. 그거 불편해요. 너 누이랑 그림 깜깜하게 봤다고 그냥 공부를 좀 깜깜하게. 그 삼각형 위가 안 연결돼. 알았어요. 아 진짜. 숫자를 바꿔. 이거 쌤이가 불편해. 여기니까. 아 그래 여기도 좀 연결 안 됐네. 그래 아우 미안하다 야. 저기도 감사해요. 어디. 저 C에 저거 안 돼 있어요. 아 그래. 저기. 아 점 찍혀 있네 지우개. 네네네. 저기 위에 어디 아 그래 바꿀게 일정상 다 했는데 튀어나왔어요. 어디 아 여기 네. 그래 만족스럽게 하네. 네 저기 X는 점 찍혀있고 X는 안 이쁘다야. 바꿀게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4 밑에죠 시끄러워. 자 다음 저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저 분명히 다 떨어졌으니 개구리입니다. 염색이 쳐가지고 빵 하여튼 겨울방학 때 가고 해라 그냥 4시간에 지옥을 한번 맛봐라. 여행 가야 되겠다. 자 뭐라고? 여행 가야 돼. 가서 오지 마 그냥. 맞지? 독감 걸려올 건데. 자 이번에 여기가 빗변이 지워져 있고 빗변의 길이가 안 지워져 있네. 또 길이가 안 맞아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말하냐.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게 되면 자 형태가 어땠어요? 가장 긴 변인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을 각각 합친 거랑 같다라고 했죠? 22. 자 그리고 얘들아 피타고라스 단원에서는 이제 니네가 제곱 숫자들을 많이 다루게 돼 있거든? 특히나 자연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20까지 외워야 돼. 1의 제곱부터 25의 제곱까지 외우는 걸 추천합니다. 25의 제곱은 뭐예요? 21은 알아요. 441 22는 484 22는 144 따로 쓰진 않을 테니까 니네가 하나 찾아서 외워놔. 근데 23은 뭐예요? 20까지는 외워야 돼. 첫째 13까지 25까지가 아니라 20하고 25는 저거 답이 12예요. 알았죠? 21의 제곱이 441인가? 네 22의 제곱이 484 외워야 돼. 왜냐면 제곱수 계산하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많이 하면 외워지. 많이 하면 외워져. 그렇게 정답이야. 알았지? 야 13의 제곱은? 구멍에서 169죠? 25 넘어가면은 144 되는 거 알겠어요? 네, 그럼 12죠. 자, x의 제곱이 144니까 144는 12를 제곱하면 144가 되지? 네. 그래서 x는 12인데 같은 말로 변의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도 제곱하면 원래 144잖아. 네. 변의 길이니까 뭐만 써야 돼요? 양수만 써야 된다라고. 자, 알겠죠? 자, 이렇게 아이고, 여기 끝이 안 됐네. 선생님, 저거 왼손에 노랑 빨간 불핀인데 왜 저거 주워서 썼어요? 내 마음이에요. 안 궁금해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풀어서 죄송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자, 위에 거라 아래 거라 봤을 때 세 변의 길이 중에 하나만 모르고 네. 두 개는 알지? 네. 그 두 개를 알았더니 몰랐던 나머지 변을 자연스럽게 피타에다가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 있었죠? 하나만 자, 그래서 이 공식의 가치는 직각삼각형에서 네, 이해만 하면 돼. 직각삼각형의 자,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길이를 나머지 모르는 변의 길이를 무조건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있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거지. 막 기이하게 나오면은요. 그러면? 막 그 분수로 나올 때도 그래도 할 수 있어. 원수에 네, 니네는 분수가 잘 안 나온다. 힘자나 복잡한 거는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옛날 교육 과정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정삼각형에서 못 쓰죠. 아니 쓸 수 있어. 쪼개면 왜 쪼개면 쓸 수 있어? 이렇게 쪼개면 쓸 수 있어. 가운데를 쪼개면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거야. 어? 나 앞서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맞나? 네, 닮음이 더 어려워요. 피터가 더 어렵죠. 닮음이 더 어렵죠. 그래요? 피터는 그냥 좀 쉬워. 자, 좀 봐라. 자, 지금 써주는 건 니네가 예전에는 활용단원에 나왔던 건데, 요즘은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그냥 유형화 돼가지고 몇 개가 책에 다 실려 있어요. 자, 그래서 몇 개 그냥 소개만 해주는데 어렵진 않아요. 자, 그 응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지금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없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조각선을 뭐를 그리냐면 대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대각선. 자, 그러면 무슨 관계식이 나타나냐면 가로랑 세로가 각각 A랑 B라고 했고 대각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에서 피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자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B변이 되는 거 알겠죠? 자 그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대각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이제 번호를 찾아봐봐. 302번 찾아보세요. 그게 있겠네. 맞는데? 맞는데. 거기 안에 직각삼각형 있는 직각 사각형. 직사각형. 맞아요. 그래, 맞아요. 802번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86. 맞아요. 네, 직각. 아, 802야? 아유, 미안합니다. 아, 쌤 프린터가 잘못됐네. 내 글씨를 못 알아. 802. 미안하다. 제가 내 컨디션이 아까 말렸어. 미안하다. 컨디션. 자, 그럼 여기가 8이고 여기 6. 쟤네 개들이 쳤는데 100원 아니야. 자, 못 들었어요. 자, 했을 때 컨디션이 뭐냐. 자, 거기 문제 뭐라고 써있지? 지름을 구하시오. 원의 둘레 길이냐? 둘레? 네. 사각형 원의 둘레 길이죠? 네. 자, 그러니까 직관적인 판단은 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대각선이 지름의 길이이므로 지름의 파이.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2파이. 원의 지름의 길이. 원의 지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야. 대각선의 길이 X라고 놓고 X의 곱은 64의 곱이라고 쓰겠다는 거지. 자, 됐니? 110.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64대 X제곱은 100. 이거 100이죠? 계산하면? 네. 네. X는 10. 10이라는 게 계산이 됐다. 100. 얘가 지름이니까 둘레의 길이면은 파이만 고치면 되겠네. 10. 자, 따라서 100. 원의 둘레의 길이는 10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겁나 쉽죠? 10. 100. 네. 겁나 하죠. 외우라고 해야죠. 겁나 100원. 방원이잖아요. 자, 다음 과자. 야, 오늘 할 거 많어. 잘 들어야 돼. 몇 번까지 있어야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거보다 비타는 안 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살을 더 붙인 게 책에 없는 내용도 할 거야. 알겠냐? 뭐예요? 문제 풀이를 따로 하진 않지만 개념적인 건 조금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아, 자, 몇 번 했냐? 4번 했죠? 8번 있어요? 조금 틀게 해야지 나중에. 나중에. 아니, 책에 풀라고. 지금 하려는데. 아, 지금 하려고. 책 찾아서 내가 풀라고 했잖아. 귀찮은데. 자, 그러면 아까 정삼각형에서 쓸 수 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봤죠? 자, 정삼각형도 되고 이등변도 되고 다 쓸 수 있어요 일단은. 근데 직각삼각형의 그림이 원칙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수선을 그으면 직각삼각형 만들어져서 피타가 적용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중에 이등변만 얘기해볼게. 밑변의 길이가 아니고 변의 길이 같은 거가 여기가 B라고 적혀있다고 쳐보죠. 자, 알겠니? 그러면 수선을 그으면 두 가지 우리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가. 그러니까 일단 이등변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밑변 수직이등분하는 건 우리 알고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노란색이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아무 곳에서 하고 여기서 한번 해보죠. 피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빗변의 제곱인 B가 나머지 변인 H의 제곱이랑, 자, 요거 조심해야지. 밑변을 수직이등분 하니까 여기 2분의 A가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A의 제곱과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이항해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자, 알겠지? 그럼 적용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요건 우리 책에 없을 거야. 그냥 봐라. 이건 필기하세요. 그냥 나중에. 이등변이잖아. 진짜 쉬워. 니네는 숫자가 대부분 간단하게 나온단 말이야. 자, 변의 길이가 밑변이 6이고 여기가 5래. 자, 그때 요 녀석의 넓이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높이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뭐부터 해요? 수선을 그어가지고 노란색의 길이 높이를 찾는다. 자, 그러면 밑변이 6cm가 3씩 쪼개지는 거 이해됐죠?
자, 이해 됐어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길이를 계산하는데, 자, 한 단계 좀 그냥 이해하는 것까지 바로 해볼까? 그러면, 자, 말로 한다. 16. H의 제곱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원래 피타에 따르면 O의 제곱이 3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과 같은 거죠. 그럼 이항을 바로 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H의 제곱이 O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면 되겠지. 한 단계 건넸던데 괜찮니? 네. 이항한 것까지 바로 쓴 거야.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뭐가 되냐면 4의 제곱이 되지? 16 되지? 3의 제곱이. 자,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H는 양수만 되어야 되니까 4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넓이를 찾으면 밑변 6이고 높이 4고 나누기 2하면 넓이가 간단하게 나온다. 자, 안 어렵죠? 네. 자, 핵심은 뭐예요? 높이를 물리를 하는 수선을 구었더니 자연스럽게 피타가 적용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얘기고, 피타고라스 정리 단어를 선생님이 특히나 강조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니는 결국엔 나중에 대학을 가려면 수능을 볼 거 아니겠냐. 수능 볼 때 수능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수생들이, 재수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재수가 뭔지 알지? 왜? 재수생들이 정말 기초가 부족한 애들이 재수를 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건 고등학교 복습이 아니라 중학교 때 도형 복습 먼저 해. 왜요? 모르니까. 밥 먹어서 잘 모르니까. 중학교 도형 특히나 무시하면 안 된다. 알았냐? 얘도 포함인데, 고등학교 때 수능 문제 풀거나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게 랭킹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두 번째는 도형의 닮음. 둘 다 어려운 거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3 때 우리가 나중에 맨 마지막 단원이 원의 성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원의 성질이라고 하는 뭐 원주가, 뭐 원과 현, 원과 직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3과 세 번째. 오케이? 그러면 출제 랭킹 1, 2등이 중학교 2학년 도형이에요. 중학교 2학년 도형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도형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막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좀 도형만 콕 집어보자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당장의 얘기도 좀 해보면 니네가 자, 선생님이 수학 공부할 때 결과만 나와가지고 빠르게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별로 안 좋다고 내가 많이 얘기했지. 무슨 얘기했어요? 공식의 증명 과정을 니네가 어느 정도는 좀 써보고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야 된다 했잖아. 왜 그랬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렇죠. 응용 문제는 증명 과정에 대한 게 무조건 문제 풀이의 도구로서 쓰인다고 했는데, 중학교 때는 그런 문제의 비중이 사실 좀 떨어져. 정말 어려운 문제들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가져가. 그 답안지도 가져가. 같이. 자, 잘 봐라. 증명 과정에 대한 풀이, 그런 논리 과정 자체가 어려운 문제 풀 때 반드시 쓰여. 그게 고등학교 어려운 문제나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 오케이? 내가 니네들한테 사실 개념 수업할 때 필기하면서 쓰라고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일단 보면서 이해 잘하고 집에서 노트 정리하면서 니네가 다시 써보란 말이야. 오케이? 그거를 반드시 해놓고 나중에 까먹어도 된다고. 어차피. 왜? 니네는 다른 거 하고 공부도 하니까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하냐. 쉽지 않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만 공부를 하고 지나가면 돼. 그 다음에는 문제 생길 게 거의 없단 말이야. 자, 알겠어요? 알겠어요? 지금 내가 이제 증명을 몇 개 해줄 건데 이것도 잘 이해하시고 집에 가서 필기 꼼꼼하게 하면서 잘 자기가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요 단원이 특히나 지금 내가 써주는 증명 과정이 유형화돼가지고 문제가 실려서 나와. 그래서 여기 특히나 더 잘해라. 니네 시험 볼 때도 똑같은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증명 과정 무시하면 안 된다고. 아까 말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과 같다. 이것만 알면 넘어가는 배를 넘어갈 수 있는 단원이 아니란 말이야. 자,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증명을 좀 해볼 건데, 책에 나온 거랑 안 나온 거 몇 개를 할 거예요. 자, 얘네들이 머나먼 미래를 위해서 요 증명 과정 자체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공식의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피타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많지 않아요? 네, 많아요. 되게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서 공식 증명하기 쳐보면 선생님이 써준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다 할 필요는 없어. 이거 새로운 거 받으면 상받아요? 뭐,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있어요. 말하는 건 증명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니네 선배들은 이렇게 증명을 안 했는데 니네는 2학년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증명 과정상 좀 이제 돋보이는 증명 과정이 우리 책에 실려 있어요.
이름이 뭐였더라? 윌리스. 유클리드. 아, 첫 번째 선생님이 윌리스지? 이름은 몰라도 돼. 자, 선생님은 윌리스라고 안 쓰고, 자, 그 사람이 소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했거든. 소공식이 뭔지는 알죠? 자, 소공식 기본적인 베이스가 직각 삼각형에서 만들어졌던 거잖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공식에서도 쓰여, 이제 그 공식이. 자, 근데 구조는 쉬워요.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 증명하는 거 우리 A단계 있더라. 765번. 첫 페이지에 있어요. A단계. 자, 그럼 봐봐. 증명은 쉽다. 잘 보세요. 자, 소공식은 직각삼각형에서 대변에다가 수선 그린 게 소공식의 구조가 됐었지? 자, 맞아요? 그랬을 때 변의 길이를 여기를 A, 여기를 B, 이만큼을 C라고 하면은, 자, 내가 알고 싶은 최종 결론은 뭐였어요? C의 제곱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과 같습니다가 피타고라스 아저씨장이잖아. 자, 맞니? 그거를 소공식 갖고 한번 이끌어 내볼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근데 과정은 이렇게 합니다. 밑변이 C가 수선에 의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쪼개졌죠. 그럼 그 녀석을 각각 X랑 Y라고 쪼개졌다가 미술이라고 써봐. 그 상태에서 소공식을 쓰는데, 자, 소공식 총 4개였지? 그 중에 첫 번째 거 A의 제곱은 X 곱하기 전체였죠. 기억나?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했죠. 자, A의 제곱은 X 곱하기 전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B의 제곱도 Y 곱하기 전체였지. 자, 내 손짓을 주목해야 돼. B의 제곱이 Y 곱하기 전체였지. 자, 그래서 B제곱이 Y 곱하기 전체였단 말이야. 자, 그럼 왼쪽을 등호 기준으로 왼쪽을 보니까 얘랑 얘랑 더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 왼쪽에 써있던 그 글씨잖아. 맞냐? 그래서 느낌상 이거를 그냥 좌변하고 우변을 그냥 더해본 거야. 자, 그 좌변에 식이 뭐가 만들어져?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변은 자 X 곱하기 C랑 Y 곱하기 C를 더한 건데 C가 붙기죠. 네. 자, 그래서 묶어버렸더니 X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된다.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X 플러스 Y 하면 C랑 똑같지. 예. C랑 똑같지. 자,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C의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거야. 자, 전화하는데 신경 안 쓰면 된다. 모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을 봤더니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하고 같아졌으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맞죠? 그러니까 공식 증명이 끝난 거랍니다. 자, 별로 안 어렵다. 얘네는 닮은 다음에 이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는 요 증명 과정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알겠죠? 소공식 닮은 사람 맞지? 자,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해 놔야 돼. 그리고 그 다음 거가, 자, 그리고 요 공식의 실전적인 가치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까 말한 거예요. 소공식을 써가지고 피타를 증명했지. 그럼 니네가 나중에 문제 풀이 할 때 소공식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같이 쓰는 문제가 나온다. 당연한 거죠? 왜? 소공식 직각삼각형에 썼잖아. 근데 직각삼각형에서 피타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니네가 문제 풀 때 소공식과 피타를 써서 쓰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같은 세트로 기억을 하자 앞으로. 자, 알겠어요? 같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음 거 하자. 27번. 네, 다른 말에서 선생님 글씨 쓰는 것들은 선생님 글씨 쓰는 거 되게 큰 애들인데. 왜요? 선생님 분필 골자. 쌤만 다른 말은 얇아요. 아, 이거 선생님 따로 사서 쓰는 거야. 왜요? 다른 말은. 원래는 글씨 쓸 때 이거 원래 분필이 이래요. 관으로 해요. 뭐가, 아, 근데 그건 두껍잖아. 뭔 차이에요? 잘 안 보여요. 튼튼해. 저 작은 거는 공짜로 줘요. 쌤, 저 쪽점 4개가 너무 안 지워서 불편해요. 작은 거 쓰는 게 더 리드 아니에요? 작은 거 쓰면은 선생님 글씨 쓰다가 떨어지더라고. 쌤이 힘을 너무 세게 주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이 칠판 글씨는 꾹꾹 눌렀어서. 왜요? 저기 점점점점점 왜 안 지워져요? 그만하자, 그건 이제. 아까 썼으면 됐잖아, 뭘 또 하려고 그래. 왜 안 지워지지? 어디? 어디? 아, 저거 됐냐? 왜 다시 뭔가 흰색 묻어놨어요? 시끄러워. 자, 니네 선배들은 요 증명 과정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네 친구들 있고요. 아, 근데 저거 증명 다 안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가요? 그 골트바우. 아, 골트바우. 골트가 아니라 골드 아니에요? 아. 골드. 골드마크? 골드야. 자, 이 아저씨는 네, 증명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넓이를 이용해서 증명했다. 아저씨예요?
근데 유클리드 기하 아니 맞아. 유클리드 기하의 그 유클리드가 이 아저씨가 쓴 책이에요. 유클리드는 기하. 유클리드 기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학자 입장에서 도형을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야. 유클리드 기하, 해석 기하 두 가지가 있는데 유클리드 기하는 중학교 때 니네가 공부하는 논리 과정이 다 유클리드 기하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 얘기 많이 할 거야. 유클리드 기하는 도형 본연의 성질을 그냥 직접 분석해서 개념화하는 거고요. 해석 기하는 뭐냐면 니네 1차 함수 공부했지. 1차 함수 좌표 표면에다가 직선 그려가지고 우리 막 뭔가 특징을 분석했잖아요. 그 직선도 나중에 우리 도형이라고 불러. 점, 선, 면 언제 공부했어? 기본 도형 때 했잖아. 도형이야. 직선 도형이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도형을 좌표 표면에다가 옮겨 그린 다음에 우리는 그 직선을 그냥 이렇게 붙고 직선이에요 라고 하지 않고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냐? X는 뭐 Y는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라고 표현했잖아. 맞죠? 다 까먹었지 또. 그렇지? 1차 함수라고 표현했잖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좌표 표면에다가 어떤 도형을 옮겨 그리면 필연적으로 뭐를 만들 수 있냐면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 기하는 도형을 식으로 분석하겠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어. 근데 난이도가 어때? 좀 더 어려워. 그게 고등 과정에 나오는 수학이야. 고등 과정에 도형을 그래서 식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몇 개가 나와.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막 이런 얘기가 있어. 근데 그게 수학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에서 좀 어려운 축에 속하는 개념 중에 하나야. 나중에 할 건데 어쨌든 자 그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요 증명 과정 자체도 유형화 돼가지고 많이 실려서 나오니까 증명 과정을 잘 이해해야 돼. 자, 일단 이거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얘기하자. 세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는. 두 가지. 하나만 얘기하자. 우리 이거 사각형의 성질을 했던 거. 준석이 잡아 돌리는 거 기억나냐? 네. 자, 세 개의 삼각형은 여기가 39페이지에 바로 나오는 저런 건가?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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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왜 그런지는 알죠? 밑변의 길이랑 높이가 어때? 세 삼각형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넓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직각 말고 그냥 삼각형에서만 봤을 때에는 세 개가 있죠? SSS, SAS, ASA 세 가지가 있죠? 그건 알잖아. 맞죠? 자,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자, 책에는 식으로 잘 나와 있는데 이게 자, 사실 식으로 써있는 걸 이렇게 읽으면서 보려면 좀 어려워.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색깔분필로 잘 써줄 테니까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냥 넓이를 이용한다 했죠? 근데 넓이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공식이 이거잖아. 그럼 이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했어. A제곱을 잘 봐라.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A면 넓이는 A 곱하기 A니까 A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그래서 이 아저씨는 A제곱을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B제곱을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C제곱을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을 이어 이거 더, 이거랑 얘를 더한 게 이 녀석과 같아지는 거를 도형으로서 증명을 했다. 자, 근데 과정이 살짝 복잡하니까 잘 보십시오. 그리고 분석을 다 해줄 거야. 책에 없는 것까지. 자, 그럼 그림을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잘 보세요. 나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고요. 거기에 그러면 A, B, C인 거야. 그러면 내가 아까 정사각형 그렸었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일 때 각각의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다 그려. 여기.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을 여기다가 그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려. 니네 노트 필기할 때 이쁘게 잘 그려. 대충 그리지 마. 예. 자대부 잘 그려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A인 걸 그려야 될 때 아이고 저리가 없네. 아이고 저리가 없네. 자, 대충 이렇게 그릴게. 자, 그냥? 쟤 대충 그리지 말라며요. 우와, 쌤이 100원. 그러지 마. 자, 보세요. 여기 정도는 이해해줄게요. 그렇지?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A, B, C인 정사각형 3개 그렸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랬을 때 아까 말한 공식을 만들 거야. 자, 이렇게 한다. 딸구분 잘해서 풀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그리면 삼각형, 직각삼각형 두 개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넓이가 반이겠죠? 자, 이해됐니? 그랬을 때 A제곱이라는 정사각형 중에서 절반만 이렇게 톡 떼서 생각해. 허리 아픈데 이래서 돼. 서서 봐.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힘들어라. 정사각형은 마주보는 데는 평행하죠, 여러분. 그러면 요렇게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쭉 이어진 선분이지. 꺾여있지 않죠? 왜? 여기 90도고 여기도 90도잖아. 그럼 꺾여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다 평행선이야, 지금. 자,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준석이 잡아 돌리는 그 개념 때문에 여기 있는 꽃기 좀 아까 내가 그 써준 개념의 핵심이 뭐였죠?
혼자 놀고 있는 꽃기점을 평행선 따라서 막 움직여도 된다 했잖아.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했잖아. 그러면 너 혼자 놀고 있는 꽃기점이 얘지. 그럼 걔를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여기까지 움직여. 자, 그럼 모양이 내가 지금 그리는 파란색 삼각형으로 바뀌겠네요. 자, 그럼 노란색과 파란색 넓이가 어때? 같죠? 근데 합동은 아니죠? 자, 그래서 필기를 선생님이 색깔로 해줄 거야. 노란색 삼각형하고 파란색 삼각형하고 합동은 아니지만 넓이가 같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거 도형 기호가 두 개가 있을 때 등호가 돼 있으면 합동 기호가 아니죠? 넓이가 같다라는 뜻이었다. 우리 알고 있다 이거. 자, 그래서 넓이가 같다라고 써줄게. 여기까지만 써줄게. 자, 그 다음에 합동 개념을 쓸 건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선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녹색을 하나 탁 그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녹색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녹색하고 파란색 삼각형하고 합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SAS. SAS 맞아요. 자, 왜 그러냐? 자, 손가락으로 얘기한다. 파란색의 이 길이랑 녹색의 이 길이랑 똑같죠. 정사각형. 두 번째, 파란색의 요 길이랑 녹색의 요 길이랑 마찬가지로 한 변의 길이 A자리인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끼인각이 같아. 자, 끼인각 왜 같아? 파란색에서 여기가 90도고 녹색에서 여기 90도잖아.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끼인각이 공통이에요. 여기 요 부분인데 몇 도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녹색도 갖고 있잖아. 그러면 공통으로 그 똑같은 크기의 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녹색하고 파란색은 정확하게 합동이야. 너 거기 있다가 불 꺼지나? 벽에 딱 기대고 있으면 문에 기대고 있어. 다시 찍어야 돼. 문에 기대고 있어. 그럴 거면. 자, 그 결론은 뭐냐면 파란색하고요 노란색하고는 넓이만 같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합동이야. 이 순서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개념 문제로 나와 이게 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무슨 합동? SAS 합동. 야, 그럼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 같죠?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해보자. 노란색하고 녹색하고 넓이가 어떨 거야? 똑같겠지?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넓이 같다 성질을 썼던 거를 또 쓰는데, 자, 무슨 선분이 그려져 있냐면 여기 노란색 점에서 제일 밑변에다가 수선을 그어요. 자, 왜 그었을까? 아까 말한 준석이 잡아돌리는 개념을 쓸 수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 녹색 봐라. 녹색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수선을 그었지? 그럼 이 빨간색 수선은 당연히 누구랑 평행해? 이렇게 다 평행하겠죠? 자, 맞나요? 그러면 녹색 삼각형이 평행선 사이에 낑겨있는 녀석 맞나? 맞지? 그러면 준석이 개념에 네 공식이랑 하자. 홍준서 공식에 따르면 오케이. 홍준서 공식에 따르면 혼자 놀고 있는 꼭지점을 평행선 따라 막 움직여도 넓이는 안 바뀐단 말이야. 그거를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여기까지만 움직여. 그러면 녹색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겠죠. 그럼 당연히 넓이는 안 바뀌겠죠. 똑같겠죠. 자, 그래서 누구랑 누구랑 넓이가 같냐면 녹색하고 빨간색하고 합동은 아니고 넓이가 같습니다. 자, 무슨 개념을 썼는지까지 꼭 이해를 해야 된다. 예고랑 요거는 홍준석 공식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거는 합동 개념을 써서 찾은 거예요. 그럼 최종 결론 처음과 끝만 보면은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넓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합동은 아니지만 넓이는 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해됐어요?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넓이가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자, 그럼 볼래? 원래 노란색은 정체가 뭐였어요? 요쪽 정사각형의 넓이의 반이었지. 빨간색 볼래? 이거지. 여기 빨간색 수선되는 헷갈리나? 자, 이거. 이쪽 빨간색 삼각형은 누구의 절반일까?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절반이겠죠. 예.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넓이가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노란색의 두 배인 요 정사각형과 빨간색의 두 배인 요 직사각형과 넓이가 같겠죠. 아.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한 과정을 반대편에서 똑같이 하는데 보통 증명할 때는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면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하여 결론만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걸 또 하지는 않을 거야. 자, 그래서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누구랑 누구랑 넓이가 같아지냐면 요 정사각형하고 요 직사각형 쬐끄만한 거 하나 남은 거 있죠? 예. 요거랑 넓이가 마찬가지로 똑같아져요.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자, 이해됐어요? 그럼 결론 이렇게 넓이가 같대.
요렇게 넓이가 같대. 그러면 요 녀석 더하기 요 녀석은 이거 전체랑 당연히 같은 거지?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하는 거야. 자,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지금 한 거를 간단히 요약해서 그림으로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두, 세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결론은 뭐라고 했어? 요 녀석의 넓이를 S1번이라고 하자. 아, 그냥 A, B, C 썼으니까 A제곱이라고 하자. 요 녀석의 넓이 B제곱인 거지. 요 녀석의 넓이 C제곱인 거지. 자, 이해됐니? 자, 요거 좀 밑에다 쓸게. 그럼 방금 말한 거에 따르면 수선이 그어져 있었잖아? 그러게 됐을 때 여기 있는 A제곱하고 여기가 A제곱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여기 있는 B제곱이 여기 B제곱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가 애초부터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었으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알겠죠? 할 수 있겠어요? 자, 증명하는 거 집에서 노트 필기하면서 반드시 다 자기가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안 돼요. 기다리세요. 또 뒤에 문을 조금만 열어놔야죠.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써가지고 나오는 유형들 중에 너무 다양하거든? 그 중에 몇 개만 선생님이 언급을 좀 해볼게. 자, 방금 선생님이 말한 거를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라 하긴 한데. 잘 안 부서진다는 걸 부서뜨리면 어떡해요. 그러게요. 와. 자, 보십시오. 자, 우리 한 4개만 들을 겁니다. 지금 허리 아파요. 서 있으세요.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플 것 같아요. 스크린 던졌어. 그럼 엎드려 자세요. 네.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었잖아. 결국은 뭐였어요? 요상과 요사각형의 넓이, 요 정사각형의 넓이, 요 정사각형의 넓이를 따졌을 때 1번하고 2번을 더한 게 3번하고 같다라는 걸 방금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요 그림에서 다시 왔을 때 자, 여기다 바로 표시를 색깔로 그냥 해줄까요? 자, 여기 녹색하고 여기 녹색하고 결국 넓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표시한 게.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이 여기 파란색하고 넓이가 당연히 어떻다? 똑같다라는 걸 지금 확인한 거였단 말이야.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증명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이런 건데 잘 봐. 잘 들어. 지금까지 모르는 거 없죠, 사실? 잘만하죠? 막 고쳐한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사실. 야, 그래봤자 도형이잖아요, 이게. 도형 다른 건 모르고 피탐도 할 수 있어요. 자, 요 넓이랑 요 넓이를 각각 S1번하고 S2번이라고 하면 되고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해보십시오. 저거 아까 합동인 것 과정 중에 이쪽 녹색 삼각형 하나 있지? 그걸 여기다가 다시 옮겨서 그려볼게. 이 넓이를 만약에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누구 써먹어야 될까? S1의 넓이의 반. 그렇죠, 그럼 요거의 반이겠죠. 따라서 요 넓이가 2분의 1 S1번이라는 걸 얘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과정에 의해서 요쪽에 생긴 삼각형도 얘의 절반 2분의 S2 똑같대. 그래서 2분의 1 S2번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됐니?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은근히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공식의 증명 과정을 학습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이거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 잘 보세요. 뭐예요? 결국 저 그림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야. 유클리드 증명 문제는. 유클리드. 자,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야, 저 증명 과정에 따르면 잘 봐라? 파란색 삼각형하고 녹색 삼각형하고 내가 합동이라 그랬죠. 유일하게 합동인 게 여기밖에 없지. 나머지는 넓이만 같다잖아. 얘는 합동이기 때문에 넓이까지 같다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거 색깔 부분에서 그대로 한번 해보면 그냥 바로 하자. 녹색하고 파란색하고 합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응변만 표시를 해보면 요 길이랑 같은 게 이거랑 똑같겠죠. 저거 보면서 해봐. 파란색하고 녹색이 가장 긴 변의 길이지. 예. 두 개가 길이가 어때? 합동이기 때문에 똑같겠지, 세영아. 자, 그 다음에 반대편도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뭐가 성립하냐면 요렇게 된 거랑 요렇게 된 거랑 마찬가지로 길이가 똑같아. 자, 이유는 요렇게 생긴 삼각형하고요 요렇게 생긴 삼각형하고요 마찬가지로 합동이야. S2의 합동이야. 그래가지고 녹색, 파란색, 녹색, 주황색 길이 길이가 어때? 똑같다 라는 게 보기에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녹색이랑 주황색의 길이가 같다고. 녹색끼리 같고 주황색끼리 같다. 아. 색깔끼리 같다. 알았죠? 자, 이런 것도 보기로서 나온단 말이죠. 저거 수직 같아요, 주황색. 자, 그럼 얘한테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요 그림 재탕할 때 잘 보세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 계산하래. 쉬워. 변의 길이가 여기 12, 9, 자, 여기가 15래. 자, 그럼 아까 힌트 줬다. 요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은 거 알겠니? 위에, 목에, 위에 반. 요 녀석의 넓이의 반이라고 그랬지? 눈에 보이죠? 12. 근데 지금은 보이는데 나중에 풀다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자, 알겠어요? 따라서 12의 제곱에다가 반 나눠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64가 된다. 72년 얼마냐? 72년 72년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럼 다음 얘기해 봅시다. 더워요. 더워요. 가서 에어컨 틀어달라고. 에어컨 틀어달라고. 화장실은 몰리 보는 거는 수업 전에 좀 해결을 미리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수업 지난 지가 한 시간 밖에 누가 뭘 흘렸어요? 뭐? 밖에 누가 뭘 흘렸어요? 뭐야 저거? 그냥 갔다 와. 노란 무시하고 갔다 와. 노란색 뭐하냐? 아니 언니 제대로 안 앉아 있어가지고 일어서려고 했는데 봤더니 의자가 쓱 하고 빠졌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거기. 그래요? 자 풀었어? 네. 자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만 참아. 몇 분 나오고 있어 소리 나잖아. 5000년 전부터 참았어요.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잘 봐라 얘들아. 제목이 공식이 피타고라스 정리지. 네. 근데 내가 아까 증명했던 게 유클리드 무슨 윌리스 윌리스 아 이름도 헷갈려. 윌리스 윌리스는 뭐 내가 소공식 때문에 어쨌든 월리스 월리스야 윌리스 월리스야 뭐 나 관심 없어. 여기 엎드려 있어서 잘 보여요. 어쨌든 소공식이 워낙에 닮은 때 나왔으니까 내가 일부러 그거 먼저 설명을 한 거였고. 사실 예전 책 기준으로 봤을 땐 모든 책이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만들었으니까 피타고라스 아저씨 증명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잖아. 아니 대부분의 책이 방금 설명한 유클리드 증명이 먼저 나와 있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보니까 중요성 순으로 써놓은 거라고. 자 알겠어요? 자 그런 것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진짜 주인이 피타고라스 아저씨를 어떻게 증명했냐면 자 여기서부터 니네 선배들하고 풀이가 좀 달라진다. 그래서 잘 들어라. 니네 선배들은 사망할 때 나왔기 때문에 루트도 써도 되고 곱셈 공식도 써도 돼. 아직 곱셈 공식은 우리가 공부 안 했죠? 공식이 뭐예요? 중3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선배들은 그 두 가지를 써가지고 증명하는 걸 식을 써가지고 서술을 많이 해놨거든. 근데 니네는 그걸 공부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좀 다른 시각에서 하는데 조각 맞추기라고 해야 돼. 뭐라고요? 조각 맞추기, 퍼즐 맞추기. 고정 자, 근데 그림은 똑같은데 자, 어떻게 만들어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정사각형을 하나 딱 그리고요. 자, 또 안에 정사각형 그려요. 정사각형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자, 어떻게 보통 표현이 되냐면 변의 길이가 아직 뭔지 모르는데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야. 그때 변의 길이를 적당히 끊어. 끊는데 한 변의 길이가 A랑 B가 되도록 끊는 거야. 그 점들을 이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랑 B가 되도록 적당히 끊어. 자, 적당히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실제 길이가. 그 다음에 요 정도 해놓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 그 다음에 요만큼 끊어놓고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끊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끊은 점들을 자를 대고 이으면 자, 이제 과정을, 마찬가지로 이제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저희 정사각이에요. 내가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걸 이해해야 될까? 제가. 전체가 정사각형이었고 이렇게 그어버렸더니 직각삼각형이 자연스럽게 네 개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네 개가 합동이다. 자, 우리 직각삼각형 공부했을 때 점 x 찍는 거 많이 해봤죠. 그럼 얘도 뭐가 가능하냐면 여기다가 점을 찍고 R H S 여기다가 x를 A 찍어요. 그러면 점 더하기 x는 90도인 거 맞아요? 그렇게 안 했지. 네? 그냥 A B 끼인 거고 A B 끼인 거. S A S 아니야. 잘 봐. 어, 왜 아, 얘기할 거야. 그리고 왜 악수 하나 하지 마. 주잖아요. 어, 합동인 것도 얘기할 거야. 어, 네. 자,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몽땅 다 합동인데 왜 합동인지는 알겠지? 비변의 길이가 끼인 것 같잖아. 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가 별표라서 몽땅 다 어때? 같아.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내변의 길이가 같다니까 마른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정사각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도까지 올려 따져보면 점도하기 X는 90도이니까 점도하기 X가 90도고 저기 점도하기 X가 저기가 90이고 같은 과정에 의해서 모든 각이 90도가 되니까 X 이렇게 대응각을 표시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점도하기 X 90도가 되니까 한 내각의 90도가 표시가 되었네? 돼. 자, 우리 공부했죠? 마르모에서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입니다 조건이 추가가 되면은 정사각형이 됐었지. 자,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된다. 마르모에서 정확하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사각형에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를 포함을 시켜버리면 걔는 정사각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냐? 뭐? 하나 또 뭐 있었어? 그 대각선의 길이.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까지 추가가 되면은 정사각형이 됐어.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정확하게 뭐가 된다? 정사각형인데 자, 별표를 선생님이 자, 식을 쓰기 위해서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이 되겠죠. 얘네 문제 풀 때는 얘가 정사각형인 걸 써먹어서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근데 그림이 워낙에 이 유형 같은 경우는 이쁘게 잘 그려놓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대충 봐도 정사각형처럼 보여요. 근데 왜 되는지까지는 좀 학습을 해놔야 된단 말이야. 자, 알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정사각형인 걸 확인을 했는데 자, 니네는 이 표현을 풀이를 이렇게 한다고 퍼즐 맞추기 한다 했지? 저거를 적당히 막 옮겨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하나 만들 거야. 근데 별로 어렵지 않아. 약도 이렇게 접으면 접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돌리는 거야. 아니야, 그냥 옮기는 거야. 자르고 막 그럴 것도 없어요. 저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밀어버려요. 상상을 해보자. 3번 삼각형은 그대로 둬요. 자, 3번 여기 있지? 옆에 거 보면서 하면 돼. 그 다음에 1번 삼각형 있죠? 그거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여기다가 포개. 여기 있는 뒷변하고 서로 길이 똑같잖아. 네. 포개면 1번 삼각형 직사각형 하나 만들어지겠지. 자, 여기 3번 있고 여기 1번 있어. 그 다음에 2번을 위로 끄집어 올려서 요점이 여기 닿을 때까지 끄집어 올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번 삼각형을 왼쪽으로 밀어서 갖다 붙여. 자,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64. 2번은 B의 길이만큼 올라간 거지. 자, 구조만 이해하면 된다. 근데 잘 보시고 1번하고 2번 아까 3번하고 봤을 때 여기가 B지 길이가. 그럼 밑에 붙어있던 2번 삼각형이 정확하게 딱 여기까지만 올라가겠지. 왜? 이 길이가 B잖아. 그리고 2번이 올라갈 수 있는 간격도 B밖에 없잖아.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2번을 옮기면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2번이 이렇게 와요. 그럼 그 상태에서 4번을 왼쪽으로 갖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보면서 여기가 4번이 오겠죠. 자, 됐죠?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어? 피타고라스 공식 되는지 확인하는 거야. 맞지?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질문 한번 던져볼게. 이건 초딩도 대답할 수 있는 거. 이 넓이는 C제곱이죠? 네. 그러면 여기 내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게 내가 지금 이거를 퍼즐 맞추기만 했지 뭐 밖에 있는 거를 더 넣던지 잡아 빼던지 하진 않았잖아. 그럼 저쪽에 있는 주황색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넓이랑 똑같아야 되겠지. 네, 네. 너무 당연하죠. A 곱하기 B.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아까 간격이 여기 B였잖아. 네. 근데 여기도 이게 B잖아. B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제곱. 여기 A잖아. 네. 여기도 이미 A가 돼버렸잖아. 네. 왜? 여기 길이가 A잖아. 맞지? 그래서 자, 그래, 여기가 B제곱이 되고 여기가 A제곱이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넓이가 C제곱인 거잖아. 자,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게 자연스럽게 얘랑 같아져서 피타 아저씨 공식이 되돌아가라는 거. 자, 알겠죠? 알겠죠? 그냥 적응을 도움을 맞추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제 다 죽었어요? 기원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겠냐? 살아있을 때 그게 더 대박한 거 같아요. 그럼 연습해보자. 자, 보십시오. 잘 봐. 자, 정사각형이고 안에 정사각형이 맞아. 정사각형이 왜 이렇게 빠졌어? 네 눈이 빠진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전체가 6cm이고 요만큼이 4cm. 그랬을 때 자, 뭐를 물어봤냐면 아, 요거 물어봤구나.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6하고 8로 해주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잘 봐. 그러면 아까 내가 합동이라 그랬지? 예. 누가 합동이야? 이렇게 네 개가 합동이라 그랬지. 따라서 여기 4cm가 여기랑 똑같겠죠. 요만큼하고 똑같겠죠.
자연스럽게 여기가 2가 되는 거 아니겠어? 네.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도 합동이니까 대원결이어서 2가 되겠지. 자,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를 별표라고 했을 때 자, 별표의 제곱이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하고 똑같겠지? 피타가 네. 적용되잖아. 자,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녹색의 넓이인데 녹색의 정상화 통인 거 알고 있고 별표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넓 녀석이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그냥 별표의 제곱이라고 해도 돼요? 20.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이 20. 네? 네? 20이지. 20이지. 이제 400 나와. 정신 뭘, 뭘 한 거야? 나 20 하나, 그 별표 하나를 해가지고 또 400이야. 괜찮이 보자. 너무 더워. 야, 이제 형 소리가 좀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여기 저거 중3 가면은 이 저거, 절식 저거 EX 첫 번째도 변을 저거 자, 안에 있는 저거 정사각형의 변 길이 물어보죠. 저거 벌써 1시간 50분 찍, 찍었는데 50분이 50분이야? 저기다 51분 되면 51분 되면 나오는 거야. 술로 안 먹었네. 자, 뭐를 물어봤냐면 이번에 저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한번 구해보래요. 자, 봐라.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81이래. 자, 쉬운 거야. 자, 그러면 보십시오. 피타고라스 공식에 따르면 자, 별표를 여기다 딱 해놨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별표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곧 별표의 제곱이 되는 거지? 따라서 별표가 9가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9니까 둘레의 길이는 9,4,36이라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둘레의 길이 자, 쉽죠, 이거는. 자, 이건 우리 책에 있는 거지? 자, 근데 뒤로 넘겨보면 이제 공식이 없, 증명하는 게 없을 거야. 어디 있어요, 저 문제가? 그다음부터는 그냥 변의 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잖아. 자, 근데 이게 우리 책이 아, 좀 가볍게 나왔다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거고. 자,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만 구할 거예요. 자, 이것도 얘네 나중에 교과서를 받으면 이건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제법은 몰라도 된다. 파스티유? 파스타라. 파스타라는 인도 수학자래. 옛날에 음료수 바뀌어요? 인도요. 아, 비가 왜 그렇게 빠졌어? 자, 얘도 면적을 이용해서 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게 돼있어. 자,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퍼즐을 하는데 똑같이 퍼즐 하거든? 근데 방금 한 거랑 조금 복잡할 수 있어. 근데 이해만 하면 넘어가. 이거는 이것도 책에 보니까 우리 단원 마무리 쪽에만 몇 개 실려있고 유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쉽지. 어느 나라 중이냐? 그리스일걸? 피타고라스. 유클리드는 그리스야. 그리스. 다 그리스 아니면 웬만해서 그리스. 올리스. 그리스 올리스는 몰라. 올리스는 미국 같아. 어 이름 미국 사람 같아. 이집트 잘 보라라. 자,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 거다. 아까 피타고라스 그림하고 약간 달라.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정사각형이고 90도짜리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면 90도를 적당히 A 대 B의 각도가 되도록 쪽에는 선분을 쭉 그려. 자, 여기 각도가 모르겠는데 A가 여기가 각도가 모르는 게 B야. 그럼 마찬가지로 위쪽에도 각도를 A 대 B로 쪼개는 선분을 하나 다 그려. 자,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 여기 몇 도일까요? 지금 왜 90도일까요? 왜냐면은 A 더하기 B가 90도이니까 A니까 90도예요. A 플러스 B가 그러니까 90도예요. 네, 훌륭합니다. 알아요. 90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장선을 이분이 자연스럽게 수선이 돼버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대 B의 비율로 각도를 쪼개도록 마찬가지로 선분을 쭉 그려. 여기도 같은 논리에 의해서 90도야. 평행이에요.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 시공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대 B가 되도록 선분을 쭉 그립니다. 오랜만에 히어스 나왔다. 자, 게임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가 히어스가 뭔지 아세요? 자, 쌤이 아시겠지. 히어로즈 오브 스톰. 스톰 말고 스톰이에요. 스톰 그래. 그게 뭐예요? 히어스 모르지. 나는 몰랐지. 몰라! 스톰. 아, 태풍. 그거 말고 히어로 오브 스톰 그 롤 비슷한 거. 히어로즈야. 자, 다음 봐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할까요? 자, A, B 문자는 그냥 표시를 한 거니까 무시하시고 진짜 문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XY로 한번 이번에. 자, 요 직각삼각형이잖아 얘들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여기를 Z라고 하고 빈변을 짧은 변을 X라고 하고 이만큼을 Y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일단 첫 번째 질문, 직각삼각형 4개 있죠? 합동이에요. 얘네도 다 합동이지. 이번엔 무슨 합동이에요?
SA에서 ASA 뭐 ASA가 제일 이제 적절하겠네. 변의 길이 똑같고요. 극과 길이 A, B로 똑같잖아. 다음 분이죠. 예. 1번부터 자 1번부터 다 1, 2, 3, 4 합동인데 표시 안 한다. 합동이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있냐면 여기가 X면 여기도 X겠지. 대응변 대응변 알겠어요? Y-X 그래서, 자 그렇죠. 여기가 X가 되니까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요만큼이 Y-X. 그럼 동일한 과정에 의해서 여기 여기 여기도 똑같이 다 Y-X가 돼서 얘도 내부에 있는 게 정사각형이에요. 아까도 아까랑 순서가 똑같지. 합동을 이끌어내가지고 안에 있는 게 정사각형인 걸 찾았잖아. 얘도 합동인 걸 찾아내가지고 내부에 껴있는 게 좀 사이즈는 작지만 얘도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정사각형. 100원. 이거 100원. 이거 100원. 좀 웃겼어. 오케이. 이게 정사각형. 쌤 말이 더 웃겼어요. 쌤 너무 면역력이 없으신 거 아니야? 이런 공격에 당하다니. 아니 뭐가 웃겼냐면 지가 말해놓고 흐뭇하게 웃고 있고 다 웃겼어. 이 정도면 됐어 이런 표정이지.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조각 맞추기를 하는데 아까는 내부에서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건 외부에서 움직여. 이건 뜯어가지고 재배치를. 그래서 조금 헷갈려. 자 근데 네 개가 합동인 걸 좀 이용할 거야. 자리 배. 자 그럼 봐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두 개를 다 끄집어내. 경쟁 배치. 그래서 빗변이 닿게끔 이렇게 엇갈려서 포개면 아까처럼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줘 기타야. 두 개 포겠어. 자 편의상 1번하고 2번이라고 할게. 여기다 그대로 포개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을 두르다가 포개는데 이 방향대로 포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세운 구조로 포개요. 들어 세운 구조로. 자 그럼 어떤 식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개지면서 자 얘가 3번, 4번 이런 식으로 포개는 게 가능하겠지. 자 그럼 변의 길이를 잘 봐봐. 짧은 변이 아까 X였죠? 그럼 요만큼이 X죠? 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인 거 알겠어요? 예. 자 여기까지 문제없죠? 그 다음에 하나 안 포갠 거 있잖아. 이거 얘는 반변의 길이가 Y-X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었잖아. 예. 그럼 쟤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포개. 자 그럼 이번에 관계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지금도 재배치를 하긴 했지만 어떤 거를 더 넣거나 빼진 않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전체 넓이가 여기에 있는 거 다 더한 거랑 당연히 똑같아야 되지.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변의 길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Y-X였어. 이거 다 더한 거 넓이 찾을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XX 여기를 이렇게 쪼개. 잘 봐. 이거 쪼갠 거 뭐라고? 네? 뭘 쪼개라고 했어? 와 쌤 이거 100원. 자 어떻게 되냐 빨간색 기준으로 오른쪽 사각형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까 표시하다 말았다. 원래부터 여기는 Y였죠? 네. 근데 요만큼이 X, 요만큼은 얼마인 거야? Y-X인 거야. 두 개를 더하면 Y가 되는 거 알겠니? 네. 따라서 노란색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Y인 정사각형이 돼요. 자 그럼 Y제곱이겠지 여기 Y제곱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 하나 남은 거 있잖아. 자 잘 봐. 요만큼이 Y야. Y-X가 요만큼이야.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X지? 네. 마이너스 4 처리 되잖아. 예. 그래서 어디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되냐면 예. X가 되겠지. 자 그리고 여기는 애초부터 X였지. 예. 여기는 애초부터 X였지. 예. 자 그래서 여기 정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넓이가 X의 제곱이랑 Y의 제곱이 만들어져. 자, 대답 다 됐다. 전체 넓이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 전체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Z인 정사각형이잖아. 따라서 여기의 넓이는 Z의 제곱이고 그렇죠. 여기의 넓이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라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문자만 다른지 피타고라스 아저씨 정리인 거 알겠죠? 자, 이해됐죠? 자, 그렇게 해서 피타고라스가 선생님보다 나이 많아. 마스카라는 사람을 죽으셨다. 죽으셨다고 돌아가셨다는 거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나한테 예예이 거리다 그날은 등호가 허벌나게 길었다는데 팩트예요. 뭐가 허벌나게 길었다고? 등호가 허벌나게 길었다는데 팩트예요. 뭐가? 등호가 길었대. 뭔 등호? 등호! 이게 등호가 길었다고? 네, 허벌나게 길었대요 엄청. 옛날에? 네 모르겠는데 영어쌤이 말씀하셨어요. 영어쌤이 수학했대.
구라다에 대해 손목을 영호 쌤한테 전해드릴게. 아. 자 보십시오. 자 요거 이거 공중선이라는 애한테 압박 좀 넣으라고. 영원히 맞았어. 자, 보아라. 사각형. 학교 말고 학원. 학원. 깜짝이야. 사각형 ABCD가 25래요. 전체 넓이가. 그리고 요만큼 변의 길이가 3이래요. 자, 그때 요 뒤꿈치 부분에 넓이는 둘레의 길이를 찾으세요. 자, 쉬워. 자, 일단 넓이가 25니까 전체 정사각형이다는 거. 한 면의 길이가 5가 되는 거 알겠죠? 자, 그 피타고라스 공식을 써가지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좀 이상해요! 자, 요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겠지. 별표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5의 제곱이 4의 제곱 더하기 별표의 제곱 같으니까 넓이면 16이 되거든요. 그래서 별표가 4가 돼. 됐냐? 4가 돼. 3사람은 별표가 4고 아까 합동이라 그렇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만큼이 3인 거지. 자, 그래서 믿을 수 없겠지만 요만큼이 와, 와, 상상도 못한 정체. 와, 1이 4보다 커. 답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와,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 자, 이거 안에 있는 거 정사각형인 거 우리 확인했잖아. 홀리. 그러니까 4가 되겠지. 오, 자, 이해됐죠? 자, 시작. 내가 봐도 좀 심했다, 저거. 판타스틱한. 또 있어요? 야, 봐보셔야지. 와! 야, 오늘 덜고통 받으면 토요일 날 개고통을 받아. 안 돼, 근데 그 똑같은 토요일에. 그게 그 근데 결론은 둘 다 고통을 받는 거는 거. 그게 조선일 날 몰아서 저 어디서 말하고 그거야. 근데 개똥 같은 소리 해가지고 지금 지체된 거야. 알았어. 어,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자고? 이제 네모 3위에요. 내가 몇 가지 있어요. 오, 오. 아우, 와, 뭐야, 어떻게 맞았어? 쌤 여기 짧은 네모 7까지만 돼 있는. 다 안 할 거야. 네, 근데 저거 숫자 몇 개는 외워야 되죠. 토요일날 네모 2 하는 거예요. 네? 자, 보시죠. 상상호나 낙택 차일렛 같은 경우는 외워야 되죠. 잘돼. 알았어요. 요거까지만 하고 오케이. 자, 봐라.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되면은 조용.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되면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자, 변의 길이만 나와있어. 지금 내가 일부러 직각을 표시 안 했다? 얘가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야. 이 녀석이 직각삼각형이라면 A 더하기 B 제곱, 아니 뭐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자, 그래요. A의 제곱 더하기 무조건 A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과 같다라는 걸 무조건 성립을 해 안 해? 한다라는 거를 무조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봐봐. 요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거꾸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면 결론이 이거지. 그럼 앞뒤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 동일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길이를 따져서 곡식을 세워봤더니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과 같다라는 걸 성립한다는 걸 숫자를 넣어봤더니 확인을 했어. 그럼 피타가 성립한 거지.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얘는 정체가 뭐야?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했죠? 자, 이거에 만족하면? 성립하면? 직각삼각형이다. 그렇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거 여사 때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야? 형사 선생님이 막 그 다른 거 얘기했던 거 지금 기억나라고 하네? 네 그거지? 모든 면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평행삼각형이다. 말은 뭐냐? 말은 뭐냐? 아그 평행삼각형 그거 생각했어요 저는. 뭐? 아! 자, 아, 그 두 대각 아니 두 대각 심하다 세영아. 자, 제시인 나도 기억하는데 두 대변의 제시인 날 제시인 날 자폭 셀프리스 두 대변의 길이가 같은 거는 변사이다. 봐봐 변형. 자, 그리고 하나 그냥 언급하는 얘들아 봐보세요. 자, 얘가 직각삼각형이면 이게 당연히 성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얘가 가장 긴 면이면 아니지? 그렇지? 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게 있다. 시간. 이걸도 겁나 빨리. 야, 아직 안 끝났어. 왜 또 똑바로 하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그림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거 아니야. 가방이나 진짜. 조용해. 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C가 가장 긴 면이란 말이야. 이거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 자, 그럼 이거를 써서 우리가 이제 ER로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정체 모르는 사각형, 삼각형이 있어요. 야. 아, 이거 너무 표시 아니구나. 자, 와. 얘는 정체가 뭔지 모르는데, 이거를 만족하면은, 직각 삼각형이야 라고 선언하면 된다는 얘기란 말이야. 예. 아, 공식이 적용되면 직각이야 라는 거야. 알겠어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정체 모를 삼각형을 뭐 갖고 알 수 있냐?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을 이용해서, 저 녀석이 직각 삼각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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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제 니네는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숫자가 단순한 게 많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외워야 되는 숫자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좀 얘기를 할 거야. 그거 하면은 끝. 자꾸 끝 하면은 8번인가 7번까지 다 한다. 아니야? 2시간 내내 개념 하나 집에 갈래? 아, 그건 좀 해볼래?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어요? 없죠. 아, 형이 해봐. 근데 힘들어서 끊어주는 거잖아, 더 하려다가. 자, 니네가 외워야 되는 게 뭐냐면 피타고라스의 수라는 건데요. 뭐요? 피타고라스의 수이요? 수! 아. 숫자! 아. 자, 뭐냐면 이건 귀가 빠한데 진짜. 뭐냐면 아까 뭐라 했어? 이거 성립하면은 직각삼각형이라며. 맞지? 네. 그러면 피토하고라스 공식을 쓰면 돼요, 오빠. 피토하고 싶으세요. 니네 때문에 피토하고 싶다네. 자, 이 공식을 만족하는 ABC가 변해기입니다. 제일 간단한 수. A, B, C를 순서쌍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3파하고. 오, 제일 길다. 자, 이거는 무조건 외워라. 많이 나오는 거 몇 개만 손을 보니까. 3, 4, 많이 나오는 게, 자, 첫 번째. 3, 4, 4, 5, 6, 8, 10, 13, 12, 5. 자, 그 다음에, 잘 들어. 6, 8, 10. 생각하고 외워야 돼. 3하고 4하고 5에 두 배씩 때려봐. 6, 8, 10, 10이지. 세 배를 때려봐. 세 배를 때려봐. 99, 92, 15. 15죠. 이 세 개는 목단과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돼. 계산해보면 알아. 네 배, 10의 제곱 100이죠. 6의 제곱 30이면 8의 제곱 24죠? 더하면 100 되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15의 제곱 얼마? 225. 81에다가 144 더하면 225 나와. 네. 네 배는 안 팔았어. 그러면 모두 되냐면 요것까지 이해하라고. 두 배에도 피타고라스의 수고 세 배에도 피타고라스의 수지. 그러면 6배에도. 똑같은 배수끼리 쓴 것도 다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돼. 자, 그래서 뭐냐면 3의 배수 3의 배수 3에다가 a 배한 거 4에다가 a 배한 거, 5에다가 a 배를 한 것조차도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해요. 자, 간단하게 확인해보세요. 쓸 필요는 없다. 자, 얘가 가장 긴 변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a의 제곱이 3a의 제곱 더하기 4a의 제곱하고 같아지겠죠? 네. 맞지? 계산하면 25a의 제곱은 25a의 제곱이 9a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a의 제곱인데 자, a의 제곱이 묶이면서 약분이 된단 말이야. 됐나? 이해됐어요? 굳이 하지 않아도 더하면 25a의 제곱이 바로 되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좌변, 우변이 항등식. 자,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 기준으로 봤을 때 배수들끼리도 무조건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얘네는 숫자가 간단하게 패턴으로 나온다 했잖아. 이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배수가 되는데 이거에 한번 12배, 뭐 12배, 12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때마다 얘를 뭘 생각해야 돼? 얘가 3, 4, 5 패턴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답이 그냥 보이는 거야. 쌤, 5,000배도 나와요? 자, 그거까지 모르겠고요. 3, 4, 5 패턴은 어떻게 답이 나와요? 아니, 뭐 12 곱한 거, 12 곱한 거, 12 곱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냥 거기에다가 12 곱한 거? 물론, 그거를 몰라도 피타고라스 공식에 대입하면 답은 나오는데 숫자가 너무 크니까 아무래도 계산이 어떻겠어요?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알고 있으면 편하다고. 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온 거가 알버레. 써놨잖아 여기. 자, 12, 13 뭐. 5, 12, 13도 있어.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5랑 23이랑 13에다가 같은 배수를 때려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공식이 성립해요. 증명을 안 하자.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자, 여기는 진짜 많이 나오고 얘도 은근 많이 나와요. 8, 15, 17. 자, 이것도 피타고라스 공식이 나와요. 많이 나와. 자, 17의 제곱 얼마예요? 몰라요. 285죠. 3, 4, 5, 8의 제곱은 어떻다고요? 225. 25죠. 더하면 289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공식 성립한다고.
자, 많이 나오는 거 주황색, 파란색, 녹색을 외워야 돼. 주파로. 그리고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문제를 풀 건데 요 패턴이 성립하는 건 내가 그냥 피타고라스의 수라고 얘기하고 계산 안 할 거야. 그것까지 내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 나중에. 이거 알겠죠? 피수라고 하면 돼요. 자, 시작. 와!